Times. 네, 경이로운 무게 57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2시간 연속으로 경이롭네요. 예, 지난 시간에 3.57. 와, 경이롭다 이랬는데 이번 시간에 4.32. 와, 경이롭다. 다양한 의미로 자꾸 저희를 놀래키는 네. 57입니다. 야. 이번 시간에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요거는 714120 시리얼 넘버고요. 가격은 940만원입니다. 확 비싸졌네요. 이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게 쌍바인딩에다가 네. 끝에까지 다 바인딩 들어가 있고 큰 헤드에다가 맞아요. 자개도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기타가 비싸지는 건 다 디자인 값이라는 얘기가 또 이걸 보니까 또 네.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스펙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뭐 사실 그냥 목재 차이로만 보기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면 뭐 머피랩은 뭐 스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딜이 까는 거잖아요. 딜이 까는 네.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막 600에서 막 1400대고 막 1600대고 막 이런 커스텀 샵에서도 엄청난 레인지가 있는데 사운드 레인지가 그렇게 크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또 네.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운드뿐이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디자인 값을 확 줄인 그 밑에 있는 모델들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가 딱 그거거든요. 저는 소리만 말 그대로 소리만 좋으면 되지 어차피 뭐. 레코딩으로만 들을 건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넥부에다가 막 밑에 바인딩 다 깨지고 이게 개박살 난 거.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거를 제가 매물이 나오자마자 산 것도 아니고 한참 거기 묵어서 아무도 안 사는 걸 그냥 제가 주워온 건데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소리를 듣고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한 아. 거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제가 이제 그거를 치는 걸 봤으니까 소리가 좋구나라는 걸 인지하셨으니까 그게 괜찮나 보다 하시지 내가 만약에 그 돈을 갖고 기타샵에 가서 그렇게 뭔가 진짜 박살 나 있는 기타를 봤다 잘 안 사게 되거든요. 안 사게 되죠.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네. 눈에 현혹되지 않는 거. 아 이거는 뭐 거의 뭐 외관은 지금 뭐 갖다 버리기 직전에 뭐 그런 상태지만 들었더니 소리가 와 너무 좋다 라는 판단이 드셨으면은 그게 기타를 소리를 이제 중시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신품가 1,400만원짜리 기타를 390만원에 샀죠. 그게 여러분들이 커스텀샵을 대하는 자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진짜로 커스텀샵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USA 예. 스탠다드 예. 가셔도 예. 크게 여러분들이 치면서 아 사운드가 너무 안 좋은데 아 사운드가 좀 별로라 커스텀샵 가야 될 것 같아. 이건 진짜 쓸데없는 얘기예요. 네. 아 난 너무 커스텀샵이 갖고 싶어. 너무 예쁜 기타 갖고 싶어. 머피랩 원해. 그래서 네. 커스텀샵 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스탠다드 치다가 아 소리가 좀 별론데 커스텀샵 가야 되겠어. 아무런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소리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블라인드 테스트의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보시면 예, 예. 됩니다. 네 그래서 돈을 더 끼고 싶다. 에피폰을 은근슬쩍 가셔도 어느 정도까지는 또 약간은 그래도 벌충이 될 정도는 예. 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 야, 940만원인데 소리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네 메이드 인 USA 모델이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4.32kg. 역시나 어마어마하죠. 경이롭죠? 네 두께는 49x52. 12프렛 뒷드라인은 80mm 나오고요. 이거는 의외로 가늘어요. 12프렛 그러니까, 뒷드라인은. 이게 좀 빰, 네. 이게 빰빰해요 좀. 네. 이게 좀 길어가지고 이 접합 부위가 네. 여기 내 여기 도구색이 아, 안 걸리는가 봐. 아. 그런가 봐. 네. 그런 게 아니면 뭐 설명이 좀 안 되는 예. 80입니다 여기는. 예. 원피스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에 니트로 셀룰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넥에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클러스는 와플백 튜너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도 확실히 좀 디자인적으로 강렬함이 있죠. 그리고 나일론 노트 나일론 42.85mm 노트 네. 스트링 010 네. 지판이? 지판이 솔리드 에보니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뭐 가격을 좀 잡아먹을 수 있었겠죠.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프렛에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2 볼륨 2 톤 3 웨이 픽업 셀렉터 노와이어 ABR1 브릿지 라이트웨이트 스탑바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블랙 뷰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에 연결돼 있고요. 와, 이게 뭐 이게 기름이 너무 나오는데요, 이게? 와, 기름져.
이건 죽어도 벨톤 안 나오겠다. 죽어도. 뭐 에밀레 종소리 같은 건 나. 아, 큰 벨소리 날. 네네네. 리어 픽업 소리가 이 정도니, 와 이게 마샬입니다. 네. 기름이 줄줄 흐르게 좋고. 뭐 코러스도 좀 넣어보고. 와. 이 벨톤은 아니죠? 에밀레톤. 네. 치다가 뭐 팬더 치면 안 치는 것 같겠다.
마샬 게인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아, 좋다 이거. 멋지다. 훈훈하다. 반주문 쳐들어볼게요. 저희가 그 예전에 그 블랙뷰티 똑같은 모델을 하나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2023년 11월에 오, 940만 원, 가격도 동일했고요. 네. 시리얼 넘버 102 모델이었는데 이때 저희가 그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게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2 픽업 버전이 있고요. 3 픽업 버전이 있고 3 픽업 플러스 빅스비 버전이 있어요. 빅스비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한 4,50만 원 정도 더 올라가서 1,00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때는 79점 받았었네요. 네. 선생님은 깨강정 이렇게 주셨고요. 아주 꼬숩다 소리가. 네. 저는 사운드는 풍성하고 수려하고 디자인이 지린다 해서 풍수지리. 줄 게 없다니. 한 줄 평이 없어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줄 거 없지만 드려보시죠. 이 기름이 철철 넘쳐요. 우리나라도 4유국. 그냥 막 가자는 거죠. 네. 그럼 저도 지난 시간에도 풍수지리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근본색은 네. 암묵적으로 네. 자고로 흙이다. 네. 금묵자흙 드리겠습니다. 그 사자성어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말만 맞추는 거죠. 네. 네. 지난 뭐 적어도 마게대전도 있었잖아요. 마게대전? 마샬 개인이 대박이고 전부 다. 이번에는 근본색은 암묵적으로 자고로 흙이다. 네. 아, 근묵자흙.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0, 79.5 나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뭐 0.5, 뭐 비슷하네요. 그 언저리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57 그 골드탑이 대박이었던 거예요. 83점. 네, 대박. 그 이제 가격이 또 그렇다 보니까 가격 무게 소리.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8577 이렇게 또 3종 세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커스텀샵 준비되는 대로 지겹지만 결국 시작하면 재밌는 커스텀샵 리뷰. 네. 지겹도록 재밌는 리뷰 네.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